돌담을 쌓은 지 10년 동안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고 나서 이렇게 돌을 하나 얹어놓으면 10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.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. 근데 이제 우리 집 안에 이제 개를 죽이려고 독을 던지려니까 개가 어디 정확히 있는지 알려고 이렇게 담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Y 기업의 하수인들이 저 위에 살아요. 이거 그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요걸 이제 이렇게 이게 여기 이제 올려놓은 거 지금 쓸어버린 걸 내가 이렇게 쓸어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요 밑에 개집에다 딱 던져놓은 걸 썰어버린 것을 아직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이 태풍이라는 게 돌 사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. 돌탑을 쌓거나 돌을 해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. 근데 이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앞에하고 저쪽 북쪽은 멀쩡한데 이 Y 기업이 하수인들이 심어놓은 하수인이 다니는 이 동쪽 길 여기 봐요. 이게 돌을 다 지금 쏟아가지고 일어났네요.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집을 지어놓고 우리 지금 다 이게 헐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개를 뒤에 매놓는 개를 다 죽여가지고 지금 한 네다섯 마리 죽였어요. 그리고 저 아래 뒷담을 다 지금 헐어놓은 거예요. 이게 저 매수장에서 대가리 돈을 먹고는 이제 이런 악한 짓을 하죠. 참 지금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지금 찍혔나 봐야 되겠네요. 아주 이제 갖다 식량전을 한 거죠. 막 이렇게 헐어놓고 이게 와이키브 시켜요. 하수인 돈 주고 저 밑에는 독가스를 품게 만들고 그리고 대문에다는 독을 묻히는 게 서울 집에서 했던 그 독 똑같이 해서 주변 사람을 이렇게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. 범죄자.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낸다는 게 바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. 사람이 뽑아서 여기 좀 이렇게 쏟아놨네. 그리고 이제 내가 일부러 이 빨간 흙을 뒀는데 저리 발작이 나 있더라고. 저 위에로 일부러 요 찍어서 올라간 발작이 빨간 그것을 여기다 하고 나서는 요 위로 올라간 발자국이 나요. 저 위로.